동남아시아 문화의 중심지이자 동과서를 이으며 K-POP 열풍의 요지로 자리 잡은 싱가포르. 이곳은 지금 뜨거운 K-POP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부국, 쉽게 말해 소문나기 딱 좋은 이곳에서 노래로 애국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K-POP 스타들. 그들 중 싱가포르에서 가장 행복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는 다섯 남자. 비주얼마저 감동스러운 샤이니. 새로운 문화 탄생에도 일조하며 K-POP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탁월한 음악성, 혼 빠지게 만드는 최고의 무대 매너. 이미 샤이니에게 푹 빠져버린 싱가포르. 그 못다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동남아시아 K-POP 열풍의 시작, 싱가포르. 최고의 K-POP 스타 샤이니는 단 세 번의 방문으로 싱가포르를 사로잡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의 표본을 보여준 샤이니. 싱가포르에 퍼진 순도 100% 샤이니 효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샤이니 때문에 울고 웃고 또 춤추고 노래했는데요. 놀랍게도 여기는 아직 한국이 아닙니다. 샤이니 월드, 이곳은 여전히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첫 번째 단독 콘서트 당일, 샤이니의 기자회견 현장. 안녕하세요, 민나네 샤이니입니다.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줘서 샤이니는 단 세 번의 방문으로 싱가포르를 매료시켰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시다. 눈만 너무 예뻐 미쳐 replay replay replay. 시험 문제보다 더 어려운 샤이니의 일거수일투족. 마음만은 항상 샤이니와 함께라는 싱가포르의 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고의 팬 퀴즈쇼를 통해 가려집니다. 샤이니 퀴즈쇼 시작합니다. 설마 이 정도 하시겠죠? 맞죠? 이걸 틀리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건 아니겠죠? 이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거든요. 초등학교 때요? 이 문제가요? 아닌 것 같아요. 네. What is the title of the concert Shiny will be held in Singapore? 난 놓고 기억자 묻는 것도 아니고 팬이라면 모를 수 없는 문제인데요. 네, 이번 네. 문제 정답은 뭐죠? 네, 바로 저희 콘서트 타이틀이 샤이니 월드죠. 그렇습니다. 네. 샤이니 사랑이 넘치는 팬들에겐 역시 너무 쉬운 문제. 네, 네 이번 건 너무 네, 쉬웠기 네, 때문에 너무 다음 문제. 이건 뭐 샤이니 자체죠. 네. 그러면 유튜브 is the best. Answer.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봤습니다. 첫 문제보단 다양한 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동현군, 네. 밴드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죠? 저는 사실 비주얼 담당이었습니다. 아~ 비주얼 담당이면서 베이스, 아~ 베이스를 연주했었습니다. 둥둥둥둥.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 자신감 넘치던 첫 모습과는 달리 많은 팬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는데요.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 최후의 3인만이 남았습니다. What's the one thing that Mino doesn't know? 고민에 빠진 세 사람. 민호도 모르고 팬들도 잘 모르는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일까요? 이것까지 설마 네. 하실까요? 투 디피컬트. 와. 와. 네이티브 아닌가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하신 분이 네. 계실지 궁금한데요. 네. 진정한 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문제. 최후의 3인이 모두 다른 답을 적었습니다. 자, 민호가 모르는 건 뭐죠? 아, 이건 공부, 수학. 아닌가요? 확실한데요? 사실은 포기입니다. 아, 민호 이건 포기를... 포기 김치도 아니고. 네. Never give up. 드디어 최종 우승자가 탄생했습니다. 축하해요. Why are you? I'm really very happy. Shiny, I hope you do well in all your activities and get a lot of rest. Shiny fighting. 샤이니에 대해 아직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팬들. 하지만 마음과는 다르게 현실의 거리는 너무 멀기만 합니다. 팬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건 역시 무대 위에선 샤이니뿐.
열정의 샤이닝, 팬들에겐 사랑하는 그들이 전부입니다.
K-POP으로 싱가포르의 열대야 기후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샤이니.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 그들에겐 꼭 이루고 싶은 멋진 꿈이 있습니다. 재미나 파이팅! 최고! 싱가포르의 팬분들에게 K-POP을 사랑해주신 팬분들이나 한국을 좋아해주신 팬분들에게 어떤 가수가 제일 좋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했을 때 샤이니어라고 모두가 이렇게 야, 그쵸. 정말 그러면 입을 모아 뿌듯하게 K-POP을 싱가포르에 이렇게 많이 알린 그런 가수가 되는 거 같다.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향력 있는 K-POP 스타가 되고 싶은 샤이니. 하지만 그들은 오늘 말한 꿈을 곧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미 샤이니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르고 지나쳤던 수많은 한류 열풍, 그 속에 샤이니가 있었습니다. 샤이니 월드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샤이니 효과 첫 번째는 배우고 싶은 노래가 된 K-POP입니다. 샤이니 월드 싱가포르. 샤이니 효과 두 번째. 무한한 젓가락질을 유발하며 K-POP과 함께 세계화를 바라보고 있는 위대한 유산, 바로 한식입니다. 샤이니가 좋아하는 한식은 무엇일까요? 저는 삼계탕입니다. 우와. 닭으로 된 요리는 다 좋습니다. 사실 닭이면 다 좋습니다. 아, 네, 저는 불고기. 된장찌개 아닐까요? 자취 아니었어요? 기억하지 마. 제가 이거 제육볶음. 아, 아니, 어렸을 때부터 불고기를 또 굉장히 자주 먹었어요. 그래서.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냉면. 아하. 아, 네. 저도 열이 많기 때문에 네. 뜨거운 남자예요, 제가. 그래서 면으로 저를 좀 시키고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육개장을 골랐습니다. 육개장? 어.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왕 자주 먹어요. 맞아요. 숙소에서 자꾸 먹어. 몇 개를 되게 좋아한다. 맞아요. 먹는 거 너무 그렇게 네, 이기적으로 살지 마요. 육개가 너무 많이 어. 아니 제가 했나요? 네. 아니, 그 아주머니가 그렇게 얘기하고 떠받았는데 그랬어요. 나 소금 국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육개장 제가 봤을 때 안 돼요. 민호 형이 육개장 근데 아주머니 직접 해드려요. 아 제가 오늘 방금 때 육개장 저는 떡볶이요. 야 떡볶이. 네. 매우면서도 달콤한 아, 그 맛이 그렇죠. 간식으로도 아, 어울리는 음식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맛도 음식. 다양하고 아하. 냉면이랑도 정말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육개장이랑 맞아요. 그죠.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반대로 샤이니가 푹 빠져버린 싱가포르의 음식이 있다는데요. 싱가포르에서 목표 전 칠리크랩을 꼭 먹고 싶습니다. 칠리크랩 가게를 사업 가게. 좋아. 칠리크랩 너무 좋아요. 칠리크랩 먹고 싶어. 샤이니의 종현은 칠리크랩에 푹 빠져 있었네요. 샤이니 월드 싱가포르. 샤이니 효과 마지막 세 번째. 샤이니 하면 역시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패셔니스타 샤이니의 감각 싱가포르에서도 통했습니다. 밴드를 사로잡은 샤이니의 패션 아이템이 있습니다. 100만 군중 속에 섞여있는 샤이니 팬 찾는 법은 딱 하나. 바로 하이탑 운동화입니다. 재민호가 스키나노데 아디다스로 靴を 履いてきました. 재민호 파이팅! I kind of Chinese power because Shiny wears too. I watch K-pop and I got influenced and I really like the fashion. 패셔니스타는 계절을 타지 않는 법. 샤이니의 하이탑 운동화가 싱가포르에서 말 그대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다고 들었는데 네. 아 정말 어떻게 출시 정말 기대가 되고요. 네. 저희 샤이니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샤이니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네, 커버 댄스 팀 화이팅! 본격 K-POP에서 최초로 개최한 샤이니 커버 댄스 배틀. 베테랑 춤꾼들이 모두 모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모두가 탐내는 우승 상품, 샤이니의 친필 사인이 담긴 티셔츠는 어떤 팀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Winner today is B2B! B2B가 최종 우승자로 선택됐습니다. 의상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온 B2B. 역시 프로는 작은 것에서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다시 없을 최고의 기회, 사인 티셔츠는 B2B의 차지가 됐습니다. 경쟁을 넘어서 K-POP으로 하나 된 그들. 그들에게 샤이니 커버 댄스 배틀은 경쟁보다 화합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마음만은 모두가 한 팀입니다. 최고의 인기 K-POP 스타 반열에 오른 샤이니. 샤이니로 인해 이들은 한 마음으로 즐거울 수 있었습니다. 샤이니가 전부가 된 팬들. 오늘도 샤이니를 향한 그들의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갈 뿐. 싱가포르의 샤이니 사랑은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차갑다 차갑다
야, 도전은 늘 즐겁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았다.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동남아시아의 뜨거운 K-POP 열풍, 그리고 싱가포르를 사로잡은 샤이니의 무한 매력. 음악으로 모든 불가능을 넘어선 샤이니에게 이제 아시아 무대는 너무 좁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계로 뻗어나갈 K-POP의 미래, 그 해답은 샤이니에게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전주곡을 마치고 이제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다섯 남자. 긴 여정의 시작은 지금부터지만 그들의 무대는 어떤 두려움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네, 싱가포르 팬 여러분, 저희 샤이니가 이렇게 싱가포르에 와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싱가포르 팬들 빛나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이니의 음악이 남아있을 24,190km의 거리. 샤이니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거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멋진 모습으로 무대에서는 샤이니. 조명 속에 가려진 그들의 진짜 모습에는 언제나 뜨거운 땀방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빛나는 샤이니. 세계로 가는 그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